그래서 3과의 대화 파트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 대화 파트 준비 좀 미리 해놓을까? 중2.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세트도 익히 막스로 해주세요. 대화랑 본문이랑. 예. 아니요. 그, 뭐야, 선생님이 쭉 수업 다한 다음에 이제 점검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3과에서 첫 번째 경험 묻고 답하기입니다. 경험 묻고 답하기. 그러면 경험 묻고 답하기에서 필수적인 게 뭐냐면, 자, 선생님, 여러분들 교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은 문법적인 거를 가르쳐 준 다음에, 그게 들어있는 대화 파트, 표현 파트에 이렇게 연결된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과나 1과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문법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3과나 4과에서 이 문법이 응용된 게 표현 파트에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1과의 주요 문법으로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뭐가 있었어요? 현재 완료라는 문법을 배웠죠. 그러면 현재 완료의 용법,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순서대로 외우면 좋겠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그 중에 경험적 용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그걸 응용해서 표현 파트, 대화 파트에 응용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이 시간의 덩어리 동안,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시간의 덩어리 동안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너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 있니? Eaten. 됐습니까? Have you ever eaten? 너한 번이라도 본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니? 두의 3단변신. 그러면 너는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니? Done. 됐습니까? Have you ever done? Have you ever seen? Have you ever eaten? 이런 식으로 경험을 물어볼 수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3단변신 언제 마스터했었냐 하면 중1 겨울방학부터 중1 시작해서 4월까지 열심히들 하셨죠? 근데 또 까먹고 있죠, 그쵸? 한번 점검해 봐야 될것 같죠, 그쵸? 자, 그래서 너는 뭐뭐 해본, 먹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eaten? 뭐본적 있니? Have you ever seen? 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done?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본 적 있으면 Yes, I have eaten. 먹어본 적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본 적 없으면 No, I haven't eaten. 먹어본 적 없어. No, I haven't seen. 본적 없어.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험을 물어볼 때는 Ever, Never, Once, Before 등의 무슨 시와 함께 쓰인다? 어찌 시와 함께 쓰일 수 있는데 Ever의 뜻이 뭐길래? 그렇죠. 한 번이라도 란 뜻이나 지금까지 란 뜻이나 같은 뜻이라 했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또는 지금까지 란 뜻이니까 경험을 물어볼 때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 있니? 그렇죠. 지금까지 먹어본 적 있니? 좋죠. 그다음에 네버는 그렇죠. 전혀 해본 경험이 없을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원스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었죠. How many times는 무슨 뜻이었어요? How many times? 그렇죠. 몇 번이나 라는 뜻이었죠. 몇 번이나. 오케이. 그래서 넌몇번 중국 가봤니? How many times have you ever는 뭐? 그렇죠. Been to China. 어우, 슬슬 기억들 나시는 모양이네. 안 나는 친구도 있고. 가본 적 있다. Have been to. 가서 여기 없다. has gone to. 기억나십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에 산다. have been in. 기억나십니까? 또 해야 돼요? 또 하지, 뭐, 까짓 거 뭐. 진짜로? 그럼 네가 설명해봐. 일단, 가본 적 있다죠. 가본 적 있다. 가본 적 있다에서 조심해야 될건 가다라는 동사를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어. 그래서 가본 적 있다는 뭐였어? Have been
2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표현은 계속 어디 어디 살다 라는 표현이었고 얘는 뭐였어요? Have been in. 됐습니까? 구미 살고 있는 거 뻔하게 아는 사람한테 Have you ever been to 구미?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됐습니까? How long have you been in 구미겠죠, 그 사람한테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Have been to는 무슨 제어법이고 경험적이었고 Have been in은 계속이었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언제 가서 과거에 가서 언제 현재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다 거기에 있다 라는 표현으로서 쓰는 건 has gone to 였고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결과였죠. so를 붙일 수 있다 했죠. 이 예를 들면 그는 뭐 예를 들어서 그는 뭐 미국으로 가버렸다 he has gone to America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그러고 나서 내가 결과적인 공부 할 때 맨날 그렇죠 so he is in America 그 다음에 또 또는 he isn't here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는 게 결과적인 공부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Have you ever gone to 하면 되겠어요? 가본 적 있냐고 묻고 싶은데 Have you ever gone to가 아니고 Have you ever been to 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fore는 선생님 뭐하고 비교하냐면요 before하고 ago랑 자꾸 비교하죠. 왜 비교하냐 우리말 한글 해석할 때 똑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죠. 둘 다 무슨 뜻이야? 전에라 그랬죠. 전에. 됐습니까? 그런데 ago는 보통 뭐 ago를 쓰는 표현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보세요. two years ago 그렇죠. two years ago 하면 2년 전이라는 뜻이죠.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한다 했죠. 그렇죠? 그럼 two years ago는 어떤 느낌이다? 쿡 하는 느낌이라 했죠. 그래서 two years ago 이런 표현은 무슨 시제랑 같이 써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너 뭐 언제 미국 갔었니? 하고 싶으면 when did you go to America 해야 된다 했죠. 그렇죠? 2년 전에 갔으면 I went there 2 years ago. 반면에 before는 어떤 느낌이다? before는 그렇죠. 덩어리적 전해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before라는 표현은 우리말 해석은 전에이지만 절대로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when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before 같은 것은 현재 완료 시제라고 쓸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뭐 years ago 이런 것들은 어구가 들어있는 것들은 현재 완료 시제랑 같이 못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문제가 출제 됐었죠. 학교 시험에 기억들 나십니까? 시험에요? 네.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또. 1학기 시험에 그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 현재 완료 시제가 학생들한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그 문제는 안 틀렸잖아. 딴 문제 틀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예문으로 나온 건 Have you ever eaten pancakes? 그래서 무슨 뜻이야? 그렇죠.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팬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있니? 먹어본 적 있으니까 생략된 말 쭉 넣어주세요. 먹어본 적 있으니까 Yes? I have eaten. 그렇죠. Yeah. Yes, I have eaten them. 먹어본 적 없으면 no, I haven't eaten them. 됐습니까? 똑같이 have 플러스 PP를 넣으면 되겠죠. Yes, I have eaten them. No, I haven't eaten them. 먹어본 적 있어? 먹어본 적 없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적 용법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가본 적 있니?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너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호주에 가본 경험 있니? Hey, have you been to Australia before? No, I haven't. No, I haven't. Okay. To Australia before. 여보세요? 예?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경험 묻고 있는 건데요. 여기 조금 뭐 다른 일단 뭐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를 할게요. 오케이. 2번 됐습니까?
Okay, 그래서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having pets?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에서는 experience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경험이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 자체의 시제는 뭡니까?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어떤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Do you have any experience? 됐습니까? 자, 여기에 any에 동그라미 치고 내가 물음표에 동그라미 치면 일반적인 거야? 예외적인? 일반적인 거죠.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yes란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닌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some 같은 게 오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라도 가지고 있니 한 다음에 of를 붙여요. experience of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렇죠? 왜 them이 아닌가요? 자, having pets의 뜻이 뭡니까? 애완동물을 기르다 에다 ing 붙였죠. 그러면 기르는 것이죠. 그럼 애완동물 기르는 것 하나, 애완동물 기르는 것 둘입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됐습니까? 무슨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친구 사귀다. make friend, 혼자 친구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다 했죠. 그렇죠? 그럼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to를 붙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되죠. Making friends is important야? Making friends are important야?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s니까. 이게 방금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문법이 뭡니까? 동명사가 주어일 땐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얘 쳐다보고 여기에 are 있으면 어? Friends are지. 이 g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친구는 뭘? 친구가 중요하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 친구 사귀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친구 사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싶으면 To make friends is, making friends is 라고 단수 취급해야 된댔습니다. 자, 그래서 having pets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is죠. 그래서 experience of 뒤에다가 어떤 명사를 집어넣습니다. 명사. 동사를 쓰고 싶으면 ing 붙여서 둘 중 뭐 는 중이야, 는 것이야. 그렇죠. 뭐 만들어서 문법적으로 동명사 만들어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전거 타다가 뭐니까? Ride a bike니까. 너는 자전거 타본 경험이니 하고 싶으면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riding a bike?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Have you ever ridden a bike 해도 되겠지만 됐습니까? Have you ever ridden a bike?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riding a bike? 여기 경우는 동사의 형태가 ing 형태로 동사를 쓸 것 같으면 됐습니까? 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시제는 뭐다라는 거? 현재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I've never seen. 나는 본 적이 없단 말이죠. Such a big whale. 그렇게도 커다란 고래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길래? 너 그렇게 커다란 고래 본 적 있니? 라고 물었다면 Have you ever seen such a big whale? 이라고 물어봤었겠죠. 그렇죠. 본 적이 없으니까 I've never seen.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지금 이제 전부 다 경험인데요. 조심해야 될 건 1번하고 3번하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경험을 묻기 위한 시제랑 시제에 최적화된 현재 완료 시제를 썼다는 거고 그 다음에 experience, 경험이란 단어를 써서 경험을 물어볼 때는 언제 가지고 있냐고 묻고 있어? 현재 시제로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여기 전치사 of가 들어간다는 것도 주의하세요. experience of 어떤 거, 뭐의 경험. of의 뜻은 뭐뭐의란 뜻이죠. 뭐뭐의 경험. having pets 해본 경험 있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나중에 하고 있는데 지금 How was your vacation은 사실은 뭐 묻기? 의견 묻는 거예요. 의견. 됐습니까? 어땠었니? 됐습니까? How was it? 그거 어땠어? 뭐 좋았으면 your vacation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t was good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것도 무슨 시제를 사용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과거에 어땠었는지 물어보는 것도 그것도 경험을 묻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 영화 본 적 있니? 라고 더 무비 본 적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seen the movie? 라고 물었겠죠. 근데 그렇게 물어봐도 되고 또는 그 영화 어땠어? How was the movie?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봐도 다 어떤 경험을 묻거나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평가를 묻는 표현일 수 있겠고 그래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날씨 묻고 답하기도 나옵니다. 자, 경험 묻고 답하는 것보다 날씨 묻고 답하는 건 훨씬 더 난이도가 낮은데요.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잖아. 그렇죠? 네. 됐습니까? 자, 근데 어떤 특정 지역의 날씨가 어떤지 물어볼 때는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을 갖다 붙인다. 네. 그렇죠. 됐습니까? 웨어에 대한 대답을 붙이면 되는데 구미에 인구미 이런 식으로 in London, in New York 됐습니까? in Japan, in China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how's the weather in 구미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how's the weather in 구미 그 다음에 또 뭐 만약에 해외여행 간다 지금 4월달인데 아 지금 참 6월달이죠 6월달에 호주에 6월달에 호주 날씨 어때? 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the weather in Australia? June 됐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How's the weather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놓고 Where에 대한 대답 놓고 그 다음에 또 When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How is the weather in Sydney in June? 이런 식으로 그래서 6월달 시드니 날씨 어때? 이게 대화 파트에 나오죠 됐습니까? 시드니 날씨 물어보잖아 아직 안 했습니까 여기? 대화 파트에 나오는데 3과 대화에 시드니 4월달 시드니 날씨 어때 그러니까 뭐 대충 어때 대충 맑은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에 있죠 우리는 북반구에 있고요 어? 비? 호주는 대단히 건조한 나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목욕물 같은 것도 마음대로 샤워도 좀 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물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겨울일 때 걔들은 여름인 거 알죠? 네 알죠 네, 그렇습니까? 날씨 계절이 정반대죠 그 이유가 뭐죠? 지구의 자전축이 14.6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네. 오케이 날씨를 물어볼 때 쓰고 그 다음에 It's sunny 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It's rainy 오케이 그 다음에 How's the weather 할 수 있지만 What's the weather like도 자주 쓰인다 됐습니까? 여기에 like의 뜻은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 like의 위치는 여기였습니다 like what 하면 뭣 같냐 라고 묻는 거죠 날씨가 뭣 같니? like what is the weather 근데 what으로 시작하는 게 의문문에서는 어울리니까 like what 안하고 like가 일로 갔어요 자 왜 how's the weather 하고 what's the weather like가 똑같은 표현이 되느냐 하면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걸로 하지 뭐 Okay, he looks happy. 뭔 뜻이야? 그는 행복해 보인다죠? He looks like a mouse는. 그는 생쥐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does he look? 그렇죠? 얘 무슨 씨니까? 어떤 씨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es he look like? 됐습니까? 요 대답 듣고 싶어. How does he look? 됐습니까? 걔 어때 보이니? How does it look? 됐습니까? 그러니까 like what이 뭣 같은 이란 말이고 뭣 같은 이란 말은 결국 어떤 이란 질문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like what이 뭐하고 똑같다? How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is the weather도 되고 what is the weather like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초딩인 줄 아나 봐요. 그렇죠? sunny, cloudy, rainy, snowy, windy, foggy, hot, cold, warm, cool 뭐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발 how's the weather 라고 물었는데 it's snow 이러지 마세요 제발 됐습니까? 왜 안 됩니까? 여기 비동사가 있단 말은 여기에 그렇죠 어떤 시가 와야 되는지 지금 하다시 아니면 이름시죠 이거는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어 그건 눈이다 라는 뜻이지 눈 내린다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없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뭐 it's wind 이러면 안됩니다 it's windy 어떤 시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명사나 동사의 끝에 y를 붙이면 형용사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foggy가 뭐죠 foggy 안개낀 이라 뜻이죠 몰랐다면 알아두시고요
hot, cold, warm, cool 뭐 이런 것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how was the weather in London in March?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When? 됐습니까? 그래서 when, where, how, why를 보고 전부 다 무슨 시라고 하는데 전부 다 부사라고 하는데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순서가 장, 방, 시, 이로 나와야 된다. 장, 방, 시, 이.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ere, how, when, why. 여러 개가 있을 때,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장, 방, 시, 이 순서로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됐습니까? 장방시 2로 외우는 게 제일 낫지 않나?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외웠어요. 자, when, how, when, how, 아, where, how, when, why야. 장방시 2. 부사가 여러 개 있을 땐 일반적으로 이 규칙을 따른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장소 나오고 그 다음에 방법은 필요 없고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It's rainy and cool in London in March. 그러니까 그래서 몇 월 달 날씨, 몇 월 달 어디 날씨 물어봤어요? 런던의 3월. 그렇죠. 런던의 3월 달 날씨 물어봤더니 런던의 3월 날씨는 rainy and cool. 비 내리고 서늘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s the weather 할 수도 있고 what's the in London in March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What's the weather 하면 절대로 안 돼. 네. How is the weather like도 절대로 안 돼. 네. 됐습니까? How가 있는데 뒤에 like가 있는지 또는 what이 있는데 like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꼭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 표현.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에 이제 뭐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이런 거 넣어도 되잖아. 네. 그렇죠. 그는 쥐 같다 이 말이죠. 그는 행복하다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he? 그렇죠. What is he like?는 절대로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는 무엇 같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비동사 대신에 뭐로 바꿨을 뿐이야 그냥 look으로 바꿨을 뿐이야. 날씨가 어때 보이 어떻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어때 보여? 라고 물으려고 하다 보니까 look이 들어간 거고 그래서 how does the weather look today? 라고 물어보는 거. 날씨가 어때 보이니? 자 만약에 여기에 what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What does the weather look like today?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ather forecast가 뭐예요? weather forecast 그렇죠. 일기예보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ER 붙이면 된다 했죠. 그래서 뭐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 내일을 위한 뭐 영어스럽게 하면 내일을 위한 이란 뜻인데 내일 일기예보가 뭐냐? 됐습니까? 여기는 how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morrow입니다. What is it? 그거 뭐냐? 일기예보가 어떤 이야? 일기예보가 무엇이냐? 무엇이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대한 대답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렇죠 만약에 뭐 여기서 그것이 말한다 It says 맑을 것이라고 That it will be sunny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했더니 일기예보에 말하기를 어떨 거라고? 화창할 거라고 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How is the weather forecast가 아니고 What is the weather forecast입니다 여기에 엉뚱한 거 써 있는 거 아닌지 잘 주의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snowing heavily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heavily의 뜻은 심하게 라는 뜻이고 부사죠 됐습니까? heavy 하면 무거운 이란 뜻도 있지만 심한 이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전에 할 때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h로 시작하는 거 했는데 이제 snowing
hardly야, hardly야. hard. 저렇게 귀가 얇아요. hard죠. It's snowing hard. hardly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라는 빈도부사였죠. hardly 너무 거의 눈이 안 내린다라는 얘기 같아요. It's snowing hard. It's snowing heavily. 됐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중3이 되면 It's snowing heavily나 har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냐? It's snowing cats and dogs. 오, 어떻게 알았어? 어, 나오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s snowing cats and dogs는 고양이, 개, 눈 내리는 중이다가 아니고 이게 심하게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e weather is getting warm in Korea. 됐습니까? 몇 월쯤이겠어? 그렇죠. 봄이겠죠. 3, 4월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get 뒤에 무슨 시? 그렇죠.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그렇죠. 이런 그래프죠. 근데 진행형 했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쳐달라 라는 거였고요. 자, 저 앞에 숙제 있었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그렇죠? 숙제 당연히 하셨죠? 설마 안 했을까? 그치? 안 한 사람 고백하여 자수하여 광명 찾자 딱 반맞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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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역시 좀 이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아하네. 오케이. 자, 승빈아 이제 공부하는 척 그만해. 아, 예, 하고 있어요. 어, 진짜 하고 있어?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못 하겠네요, 이 녀석 때문에. 미안합니다. 얘한테 사과 받으세요. 진짜로? 아, 지금 왔다 갔다 하게 만드네, 진짜. 알았어, 그럼 승빈이가 다 풀이 안 돼요. 네, 네. 오케이. 그래서 appear부터 쭉 읽어주세요. graduation. 결국은 appear 하고 appearance의 뜻을 써보면 appear는 나타나다고, appearance는 등장, 외모 이런 뜻이죠. 나타남. 됐습니까? 나타남, 등장, 외모. 그럼 결국 시죠. 시. 뭔 시하고 뭔 시? 동사와 명사죠. 그러면 graduate 했듯이 그러면 따라줘야 되겠죠? graduate 했듯은 졸업하다라 했죠. 그럼 여기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써야 되고? 졸업.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가 graduate 해서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는데, 그렇죠. 단과대학이 뭐였더라? college 였죠. 그래서 그 대학교를 졸업하다라는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 했다? 대학교가 졸업하려고? college. 그렇죠. from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 graduate from the college.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땐 graduate가 뭐기 때문에? 자동사기 때문에 명사를 가지고 싶으면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visit 갔다, go 갔다, go 갔다. 됐습니까? okay. graduate from the college. graduate from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승빈이가 읽어주면 되겠네. She was busy to answer the people's phone calls. 그래서 얘 무슨 전용법이야? 부사용법이죠. 왜? 그 busy, busy, busy. 그렇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느라 바쁘다. 뭐뭐 하면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어? 내가 그 앞에 단어 할 때 두 번 내가 잉 소리를 냈는데 A를 뭐뭐 하는데 쓰다 소비하다 spend A do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그래서 be busy 뒤에 이딴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라 알라고 했어요. She was busy 바빴다 뭐 하느라 answering people's phone call 사람들의 전화에 답장하느라고 답변하느라 전화 받느라 바빴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비비지 두잉이야. 비비지 두잉. 내라 그랬어 분명히. 네. 다음번에 또 틀리면 어떡할래? 오빠 내가 두 대 해줄게. 두 대 갖고 되겠나? 오케이. 그 다음에 쭉 있는데요. 일단 뭐 thousands people 다이 프롬 카 액시던트 에브리 이어 는 무슨 뜻일까요? 그 수천 수천의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로 교통사고로 매년 죽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년 car accident으로 교통사고로 죽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die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자동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로 죽다? die from 뭐뭐를 졸업하다? graduate from. die 뒤에 from이 있으면 그 뒤에 오는 게 죽음의 원인을 붙여놓은 겁니다. die from 어떤 것, 어떤 것 때문에 죽다, 뭐로 죽다. 그 다음에 영영풀이죠? 오케이. 그러면 having no mistakes or errors가 뭔 뜻이고? 시간이 걸려요. 아, 시간 걸립니까? 일단 having no mistakes or errors가 뭔 뜻인지나 좀 얘기해 줘봐. 실수랑 그 에러, 에러가 없다. ing 왜 붙였을까? 없는 것? 일 수도 있고 없는 중인 또 뭐 없는 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 그거는 having no mistakes or errors 우리말로 뭐라 그럴 것 같아? 여기 뭐 P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perfect죠. perfect 어떤 완벽한. 됐습니까? 퍼펙트 앞에 나오나? 안 나오네요. 나온다고요? 예, 나오잖아. 이거 안 보이십니까? 클래스카드에 여기 있으면 내가 이거 보고 만드는데. 됐습니까? Having no mistakes or errors. 뭐 다른 말로 클래스카드에서 뭐였냐면 flawless도 있었죠. 흠 없는 flawless. perfect flawless 흠이 없는 결함이 없는 flawless having no mistakes or errors 뭐 mistake나 error나 같은 뜻의 단어고요. 됐습니까? A book to write down your personal experiences and thoughts가 무슨 뜻이야? 아 뜻이야? 어. 그 책에 너의 경험이나 생각을 적는 것. 자, 그러면 이거 뭐 나왔으니까 이거 따져보면 되겠네 이거. Right. 뭐 한 놈일까 이거? 이게 무슨 용법인데? 그럼 이렇게 그럼 왜 형용사적 용법 답게 해석을 안 해? 책이죠. 어떤 책이야? 적어놓기 위한 책이죠. 뭐를? 너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 그렇죠. Your personal experiences and thoughts를 write down 해두기 위한 책. 투부정사의 형용사 제곱법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journal이고 journal하고 같은 말 뒤로 시작하는 diary도 있죠. 이거는 어떻게 읽고 뭐라 그랬더라? diary라 했고 얘는 뭐라 했습니까? 우유로 만든 제품. 그거를 다른 좀 고급스럽게 유제품이라고 그랬어. 유제품.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읽고 무슨 데일리의 뜻은 매일매일의 위클리하고 비교했었죠. 위클리하면 매주마다의 데일리하면 매일마다의. 스펠링 헷갈리기 쉬운 것들 구분하시고요. 저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로 갑니다. 됐습니까? 자, 몇 쪽이냐 하면요. 그쵸, 92쪽. 그 다음에 93쪽입니다. 자, 그 앞에 페이지는 재미가 없어서. 뭐 다 써있는데, 그치, 뭐. 됐습니까? 오케이. 예, 이걸로 시험 쳐. 루지 했구나. 됐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대화 파트인데 앞에서 뭐 배웠어요? 뭐 경험에 대한 얘기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날씨에 대한 얘기 했죠. 됐습니까? 먼저 listen and speak one이니까 주로 경험 묻고 답하는 거였죠. 됐습니까? 그럼 좀 이따가 어디다 밑줄 좀 꺼놓고 배틀 붙겠죠. 그렇잖아. 맞죠? 이거랑 같은 표현 뭐였냐 이렇게. 맞죠? 오케이, 걸과 보이가 대화합니다. 걸이 뭐라 그래요?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하고 있죠.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자, 여러분들 뭐 쭉 읽으면 선생님이 아무래도 여기 표시할 것 같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 한 다음에 But I've only tried Indian curry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먹어봤단 얘기야? 그렇죠, 먹어봤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다? Yes, I have, but I've only tried Indian curry. Okay. 그랬더니 뭐라 물었더니 It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it은 먼저 처리할까? 이게 전부 다 Indian curry죠. 그럼 뭐라고 물었길래 It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일까? How does it이야? 뭐 묻기? 의견 묻기, 평가 묻기죠. How was it? 그거 어땠니? 됐습니까? It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광팬이 칠해보면 Have you ever? 뭐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뭐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도 하겠지. 그치. Tried 뒤에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Tried 뒤에 뭔가 넣어도 되잖아, 그치? 기다려보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지. 뭐, 오우 좋았어. 그 다음에 Yes, I have 뒤에 뭐 있니? 뭔 일이 일어났겠지, 그치? 네. 됐습니까? But I've only tried Indian curry. 뭐 여기 tried 뒤에는 뭐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될 건데 이건 동일한 거고요. I've only tried Indian curry.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but이라고 했다고 해서 얘가 먹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was it이고요. 여기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칠하겠죠. 그렇죠? how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 그쵸? 됐습니까? 뭐 it 얘기할 거고 it 얘기할 거고 it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but이 있는 이유 왜 and가 아니냐. 됐습니까? 왜 and가 아니고 but이 와야 되냐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have you ever tried? try의 선덤 메신 tried 중에서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다? 그렇죠. have plus pp.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경험적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넣을 수 있을까? 이게 결국 계속 너 인도 음식 먹어본 적 있냐 이 말이잖아. 그렇죠? 먹어본 적 있냐 너. 그럼 여기에다 뭐 넣을래? 결국 내가 궁금한 건 eating이냐 to eat이냐 이거죠. 그럼 여기 뭐겠다? eating 넣었을 때하고 to in 넣었을 때하고 어때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to는 뭐 하려고 있어 이거다. 맨날 저래요. 땀 흘리는 거. 노력하다. 그렇죠, 노력하다. 그럼 have you ever tried to eat Indian food 하면 너는 인도 음식 먹는 것을 뭐 해본 적 있니? 노력해 본 적 있니고요. 그럼 eating이 들어가면 시도해 본 적 있니? 시험 삼아 먹어 본 적 있니겠죠? 그럼 둘 중에 뭐가 어울려요? eating. 됐습니까? Have you tried eating? 됐습니까?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I've only tried eating. 나 인도 카레 먹으려고 땀 뻘뻘 흘리면서 노력했단 말이야. 시험 삼아 먹어봤단 얘기야? 여기도 I've only tried eating Indian curry. 인도 카레만 먹어 본 적 있어. 그 다음에 Yes, I have tried 앞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Yes, I have tried it. 먹어본 경험 있어.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다? Food 대신 왔죠. Yes, I have tried Indian food, but I've only tried Indian curry. 인도 카레는 인도 푸드의 일종이죠. 한 종류죠. 그래서 how was it 할 때 이번에 it은 Indian food가 아니고 how was Indian curry 대신 왔죠. 인도 카레 어땠었니? 평가 묻기. 그래서 how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걸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how was it 하고 똑같은 표현은 what was it like겠죠. What was it like? 그거 뭐 같았었니? What was it like?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하고 똑같은 순서. What was it like? How was it? 자, 그리고 어차피 이게 평가 묻는 표현이니까 너는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너는 그곳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해석만 가지고 틀린다 그랬는데요. How do you think about it?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더라? What do you think about it?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라도 how 쓰면 안 된다 그랬어. 평가 물어볼 땐 What do you think about it? 됐습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Indian curry? How was it? What was it like? What do you think about Indian curry? 평가 의견 묻기.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Indian curry was really hot. 맛은 어땠다? 정말 매웠다. 그쵸? 정말 매웠으면 뭐 물론 나 매운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빼고 됐습니까? 뭐 그러면 좋다. 그래. 이렇게 했어. It was too hot. 이랬어. too 써도 되겠죠? 그쵸? 그럼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부정적인데 뒤에 I loved it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러니까 여기 and가 아니고 뭐가 당연하다? but이 당연하죠. 됐습니까? 진짜 매웠지만 그러나 마음에 들었어.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생략된 말은 I think고 그 다음에 여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that이죠. I think that it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 됐습니까? 뭐 만드는 that이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how 쓰면 안 되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about it? I think that it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 됐습니까? 마음에 들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경험 물어볼 때. 자, 그러면 배틀 붙을 건 뭐예요? 예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모두 가능하고. 오케이. 너는 가지고 있니? 무엇을? 어떤 경험을? 경험은 경험인데 뭐의 경험? 이런 거 해도 되겠죠? 그게 뭐였더라? 오케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소화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넌 갖고 있니? Do you have? 어떤 경험을? Any experience? Experience of 그럼 뭐 할래? 시도해 보는 것의 경험이죠. 인도 음식 시도해 보는 것의 경험이니까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trying Indian food로 바꿔서도 되겠죠.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trying Indian food?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trying Indian food? Have you ever tried Indian food?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trying Indian food? Try가 trying 돼야 되는 건 전치사 뒤니까 동사가 오고 싶으면 뭐 근데 뭐 굳이 뭐 trying 안 놓고 뭐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Indian food 해도 되겠죠. of 뒤에 명사 오면 되는 거니까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Indian food?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님
시험, 아 뭐야, 회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황승빈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와, 안 된다. 휴게실은? 뭐?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니들 딱 낀다 이제 애들한테. 뭐 했어? 막 이러면서. 한 가지 희소식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경험을 묻고 답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Bill,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이상하죠? 분명히 이거를 어쩌라 그랬는데 빈. 왜 있는 걸까? 빈으로 바꿔야 되죠? 아니에요.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의 이름 나왔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뭐다? 빌이고 여자의 이름 아직 안 나왔고요. 아 뒤에 나오네요? 여자의 이름은 KT죠. 그러니까 KT가 빌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빌,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하고 있죠. 번지 점핑 하러 가본 적 있냐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빌이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 No, I haven't. 한 다음에 상대방이 나한테 물은 걸 그대로 반사하는 How about you? 됐습니까? What about you? How about you? 하면 되겠죠. How about you, Kati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 about you, Katie? How about you, Katie? 했더니 KT가 뭐래요? Visited New Zealand, tried bungee jumping once. 됐습니까? I tried bungee jumping once.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tried bungee jumping once. 됐습니까? 그랬더니 빌이 뭐래요? Wasn't it scary? 하고 있죠. Wasn't it scary? 그래서 무섭지 않았냐? 이 말이죠. 무섭지 않았니? 그랬더니 No, I liked it. I want to do it again. 한 번 더 해보고 싶대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Bill,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에서는 일단 뭐 요거 뭐 당연히 기본이죠. 됐습니까? 요렇게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No, I haven't 뒤에 생략된 말 하겠고요. 그 다음에 How about you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What about you 말고요. 됐습니까? How about you, Katie? 그 다음에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tried bungee jumping 해서 일단 When I visited New Zealand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거냐? 그럼 이거랑 연결된 게 바로 뭡니까? 얘가 왜 이 꼬라지로 생겼냐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얘 왜 붙어 있냐는 것도 얘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I tried bungee jumping once. 그 다음에 onc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asn't it scary 에서는 뭐 물어보겠어요? it 얘기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scary 대신에 scaring인지 scared인지 scared 대신 쓸 수 있는 게 됐습니까? no I liked it I want to do it again 하고 있고요 이 do it에 대한 얘기도 할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have ever gone 원래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경험 묻는 건데 have ever gone은 안 된다 그랬는데 왜 되냐 낚시하러 가다 go fishing 이런 거 어디서 배운 적 있죠 그렇죠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go가 쓰인 이유하고 여기에 ing 붙인 이유를 한꺼번에 설명드렸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넌 낚시하러 가본 적 있니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have ever gone fishing 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뭐 선생님 이거 그거 아니고 빈 써야 된다더니 왜 이래요? 뭐뭐 하러 가다 표현이 go doing이고 go의 pp형은 gone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ing 붙어 있는 거 꼭 쓰시고요. go doing이야, go shopping, go bungee jumping, go skating, go swimming. 오케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no I haven't gone bungee jumping이죠. haven't 다음에 pp. no I haven't gone bungee jumping. 그래서 Bill은 bungee jump 하러 가본 적 경험이 없고요. 그 다음에 how about you, what about you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요거 그렇죠.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KT? How about you? 이거 되게 쓸모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본 질문을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거죠.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KT? 오케이. 그래서 visit는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to 쓰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went로 썼을 때는 when I went to New Zealand 다 알죠? 그러니까 when I went to New Zealand 내가 뉴질랜드 갔었을 때, 방문했었을 때.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니까 try bungee jumping once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when에 대한 대답이란 말은 뭐에 무슨 절이란 말이고 시간의 부사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I have tried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덩어리야 쿡이야? 쿡이죠. 그러니까 단순 과거랑 써야지 현재 완료랑 쓰면 안 돼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할 때 출제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I have tried 하면 절대로 안 돼. 됐습니까? 언제 해봤니? 내가 뉴질랜드 방문했을 때. 뉴질랜드 가면 그러니까 뉴질랜드 전에 얘기했죠. 뉴질랜드가 뭐 번지 점프를 왜 하기 시작했다? 성인식의 일부로서 뉴질랜드의 아이들이 아, 너 이제 이 정도로 용기가 있으니까 너 어른이라고 해도 되겠다라고 번지 점프를 처음 시작했다고 했죠. 오케이.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여기에 투 번지 점프가 아닌 이유 얘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투 번지 점프가 아니고 투두가 아니고 왜 두잉이다? 내가 번지점프 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시험삼아 해봤단 얘기야? 시험삼아. 그렇죠. 그러니까 try doing 또 나왔죠. go doing 뭐 하러 가다? try doing 시험삼아 해보다. 여기 단순 과거시제 써야 된다는 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wasn't it scary? 에서 it은 당연히 못 해봤고 그렇죠. 번지점핑 wasn't 번지점핑 scary? 됐습니까? 그러면 scary 대신 쓸 수 있는 건 scaring이야 scared야? 그렇죠. scaring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표현을 그거 무섭지 않았는데 너는 겁먹지 않았니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You won't, 아닌데 you isn't, you wasn't, 아, weren't you scared? 그렇죠, weren't you scared? 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weren't you scared? 너 겁먹지 않았니? Wasn't it scary? Wasn't it scaring? Weren't you scared? 됐습니까? 여기에 it이 아니고 you로 바뀌어 있을 때 어떻게 똑같은 표현이 되는지 알겠습니까? 너 겁먹지 않았니? Weren't you scared? Wasn't it scary? Wasn't it scaring? No, I liked bungee jumping. I want to do it again. Do it은 못 해주었어요. I want to bungee jumping이 do it 대신에 올 수 있나요? doing이시면 또 몰라? I want to bungee jump again. 그래, 이거 동사 원형이잖아. I want to bungee jump again. 안 해봤다니까요. Okay. No, I like the bungee jumping. I want to bungee jump again. 됐습니까? 또 해보고 싶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 들어가겠습니다. 두 개 묶어서 먼저 얘들은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 대화였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애는 인도 음식 먹어본 적 있어 없어? 몰라요. 모르죠. 정보가 없죠. 됐습니까? 남자애는 인도 음식 먹어본 적 있어 없어? 먹어본 적 있는데 몇 가지 먹어봤어? 한 가지 먹어봤죠. 그게 바로 뭐고? 인도 카레고. 그렇죠. 인도 카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인도 카레는 어떻지만 어땠다. 그렇죠. 매웠지만 무척 마음에 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먹어보고, 또 먹어볼까? 먹어볼까? 먹어보겠죠. 됐습니까? Eat it again 하겠죠. I want to try it again 하겠죠. 요 끝에도 요거랑 똑같은 거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명의 대화. 여자의 이름은 뭐였고? KT였고 남자의 이름은 빌이었는데 그래서 빌한테 뭐 해본 적 있냐 물어봤고 권 번지점핑 해본 적 있냐 물어봤고 빌은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KT는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 해봤다? 뉴질랜드 가서 해봤다.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애는 무서울 것 같았는데 여자의 의견은 의견 말하는 거죠? 이거 의견 묻기고 이것도 의견 묻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How was it? 해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How was bungee jumping? 오케이. 그래서 의견 물어봤더니 마음에 들었고 또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슬슬 졸린 친구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처음 말하는 게 남자였더라, 여자였더라? 여자였죠. 여자였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Indian food. 그래서 eat은 해도 되는데, tried 썼죠. Tried, have you ever tried eating Indian food?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yes야, no야? Yes. Yes죠. Yes 뭐뭐뭐 한 다음에 but 이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남자애가 말하기를 yes I have but I've only 시험상 한번 먹어봤다 tried Indian curry 됐습니까? I've only tried yes I have eaten yes I have tried Indian food but I've only tried only 넣어서 한 가지 종류밖에 안 먹어봤다 I've only tried Indian cur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에 여자애가 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어땠니? 저 의견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How was it?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How was it?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it? 됐습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it? What was it like? How was it? How was Indian food죠? 그렇죠? How was Indian curry 됐습니까? 그래서 I think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었죠.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여기에 대답하는 거 시제가 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really hot but I loved it. 됐습니까? 그래서 Indian curry was really hot but I loved Indian curry. 됐습니까? 의견은 맵지만 마음에 들었다였고요. 됐습니까? 다음 대화 나오고 남자가 먼저 얘기하더라 여자가 먼저 얘기하더라?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KT. 그래서 너는 번지점프 하러 가본 적 있니? 가 뭐였어요? Bill Have you ever gone go doing 이라 했어 Have you ever gone bungee jumping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보이가 얘기할 건데 빌이 얘기할 건데 빌은 가본 적이 없으니까 없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질문을 그대로 반사하죠 간단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빌이 뭐라 그래요? No I haven't How about you Katie? No I haven't 아이고 No I haven't Gone bungee jumping No I haven't gone bungee jumping 가본 적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너는 어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답하는데 시제가 다 뭐야? 다 과거죠. 그렇죠? 언제 어디서 해봤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짓 같은 애 나와 고 같은 애 나와 됐습니까? 그래서 When I visited New Zealand I 무슨 시제? 무슨 시제? 그래서 I tried jumping once. Try doing 과거 시제. I tried bungee jumping once. 됐습니까? 다 과거 시제를 했어. When I went to New Zealand, I tried bungee jumping. 오케이. 그래서 다음 의견 묻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었니?라고 물어보죠. 됐습니까? 그래서 wasn't it scary? 또는 이거부터 바꾸면 wasn't it scaring 그 다음에 또 you로 바뀌면 weren't you sca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번지 점핑 wasn't bungee jumping scary 됐습니까? 그랬더니 무서웠다 안 무서웠대? 안 무서웠다 그러고 또 하고 싶대죠. 네. 그렇죠. 안 무서웠던 거 시제는 no, 과거 시제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다시 하고 싶은 거 시제는 현재 하는 건 미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No, I loved it. I want to do it again. 됐습니까? I loved bungee jumping. I want to bungee jump again. I want to bungee jump again.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이제 2니까 지금부터는 뭐가 나오겠어? 날씨 묻고 답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쭉 채워볼까요? 좀 많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남자아이와 아들과 엄마의 관계인 것 같고요. 아들이 엄마한테 Mom, How's the weather today? 하면 되겠죠. How's the weather tod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남자애가? Do I need an umbrella? 그러고 있죠? 됐습니까? Okay. Do I need an umbrella? 그랬더니 밖이 꽤 흐리다 그러고 있죠? 그러면 it's so cloudy 해도 되지만 Q로 시작하는 뭐 배웠죠? Quite 그쵸? Quite cloudy outside 됐습니까? It's quite cloudy outside. 왜 그렇게 쳐다봐? 화이트죠. 이게 또 그대로 적는 친구가 있죠. 안 적었어요. 어우, 그렇죠. Quite cloudy. It's quite cloudy outside. 그래서 내가 일기예보 확인해 볼게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엄마가 일기예보 확인해 본다면서 뭐라 해요? I'll check the forecast야, forecaster야. Forecast. 안 속네. 재미없다. 됐습니까? 'It's quite cloudy outside. I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Thank you, mom. 그랬더니 엄마가 not going to rain today.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good then. On umbrella today. I don't need an umbrella. 됐습니까? How's the weather today? Do I need an umbrella? It's quite cloudy outside. I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Mom, how's the weather today? Do I need an umbrella? 에서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how 대신에 what으로 똑같이 물어보는 거 얘기했는데 그게 또 뭔지 뭐 이런 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우산 챙겨 가다가 뭐예요? take umbrella.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도 되겠네. 됐습니까? I need an umbrella. 오케이, 그랬더니 it's quite cloudy outside. 오케이, 여기서 뭐 할 것 같아요?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quite에 대한 얘기 하겠죠? I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Thank you, mom. It's not going to rain today.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rain 대신에 여기다가 rainy를 써도 같은 표현이 될 수 있겠죠. rainy를 쓰고 싶을 때 조금 더 만져줘야 되죠. 그렇잖아. rain 자리에 rainy 쓰면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뭘 좀 더 써줘야 되죠. Then good, then I don't need an umbrella. 여기다 뭐 넣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n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몇 가지 뜻, 세 가지 뜻 중에 뭔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How's the weather today?에서 How 대신에 What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What? 이러면 돼 계속?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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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날씨가 어떤지 묻는 거야? What? Today? What?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그렇죠? 맞습니까? 오늘 위한 날씨 일기예보가 뭡니까?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그 다음에 뭐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맞습니까?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Weather forecast for today? 맞습니까?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그 다음에 Do I need take 그렇죠? need take 하면 되겠죠. 나 이거 처음 보네.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 그렇죠? need는 누구처럼? to take. 여기 다 계속 얘기해야 돼.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 됐습니까? 그러면 to take가 있으면 do I need 대신에 뭘 써도 되겠네.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 뭐 묻기? 의견 묻기? need to do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need to do need to do 뭐 얘기할 때 쓰는 거야? need to 뒤에 동사 원형 오면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럼 같은 표현 뭐였어? have to do. 그러면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umbrella죠. do I have to take an umbrella? 뭐 묻기? 의문 묻기 해야만 합니까?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 Do I have to take an umbrella? 됐습니까? 우산 챙겨가야만 합니까? Do I need an umbrella? 제가 우산 필요해요?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 우산 챙겨가야만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날씨가 뭐 꾸물꾸물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엄마 대답이 It's quite cloudy outside고요. It에 대한 얘기 그렇죠. 비인칭 주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날씨나 시간, 밝고 어두움 이런 거 얘기할 때 비인칭 주어죠. 그러니까 that is 하면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this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이제는 빼박 it밖에 안 됩니다. It's quite cloudy outside. 그럼 quite의 뜻은 뭐고? 꽤란 뜻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pretty였죠. 물론 뭐 very라든지 so도 가능한데 It's pretty cloudy. 예쁜 흐린 이런 거 아닙니다. 예쁘게 흐리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It's pretty cloudy outside. It's quite cloudy outside. pretty fairly 같은 것도 있고 It's fairly cloudy outside. I check the weather forecast. Thank you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겠죠. Thank you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그래서 고마워한다 라고 해놓고 고마워하는 이유를 붙이고 싶으면 Thank you for 뒤에 명사를 넣으면 되니까 Thank you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맞습니까? 오케이. 날씨 확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오케이. Well, it's not going to rain today. 그래서 it은 뭐? It's not going to rain today. 뭐 하는 놈이야? It's not going to rain today. 그렇죠. To rain 진짜 주어죠. 가주어 진짜 주어 아닌가요? 그래서 비인칭 주어 아까랑 똑같으네. 네. 계속 뭐 얘기하고 있어요? 날씨. 그래서 that is, this is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짧고 뜻이 없어야 된다. That's not going to rain. This is not going to rain. 이딴 거 안 돼요. It's not going to rain. 그니까
그래서 오늘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Be going to 써서 will하고 비슷한 뜻이죠. It won't, it will not rain today. It is not going to rain today. Rain이 쓰고 싶으면 it's not going to be rainy today 하면 되겠죠. It's not going to be rainy today. It's not going to rain to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n은 세 가지 뜻 중에 뭐예요? 일단 세 가지 뜻이 뭔데? 그때 그런 다음 그런 다음이나 그 이후에나 그러면 자 그럼 영어로 해볼까? 그때면 영어로 뭐였고? At that time이었고 그런 다음은 after that이었고 그러면은 뭐였어? if so였죠. 그쵸? 그럼 이 then은 뭐로 바꿔서 쓸까? good if so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됐습니까? If so는 그럼 또 길게 풀면 if it is not going to rain today 대신 왔죠. If it is not going to rain today. 만약 오늘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면 If it is not going to rain today, I don't need an umbrella today. 그럼 여기 똑같이 I don't need to take an umbrella today 고요. Don't need to do가 만들어졌네. Don't need to do는 뭐 표현할 때 쓰는 거야? 불필요. 그러면 I don't have to take an umbrella도 되고 뭐도 된다 했더라. 그렇죠. I need not to take야. I need not take야. 그렇죠. I need not take an umbrella. Need not이라는 뭐가 있다 그랬어? 조동사가 있다 그랬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I need not take an umbrella 됐습니까? I don't need to take an umbrella. I don't have to take an umbrella today. 우산 챙기고 할 필요가 불필요를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s the weather today?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저 승빈아, 네. 복습 꼭 해.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 살펴봤고요. 내용 파악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하늘이 지금 어떻다? 네. 흐리다. 네. 그렇죠. 엄청 흐리죠. 네. 그래서 그렇죠. 꽤 흐리죠. 엄청 흐리죠. 꽤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이 이런 뜻이야. Very so 이런 거예요. It's so cloudy. It's pretty cloudy. 그래서 이제 남자애가 먼저 얘기하고요. 날씨가 저 모양이니까 뭐가 필요한지 확인합니까? 우산이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도 지금 이제 밖에 흐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신빙성이 있는 믿을만한 뭘 확인해 보겠다? Weather forecast를 확인해 보겠대죠. 고맙다 그러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weather forecast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It's not going to rain today 라고 얘기했죠. 비 내릴 확률 뭐 40% 30% 이렇게 얘기했는 모양이죠? 그쵸? 됐습니까? 그렇다면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졸린 친구들을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mom 하시고요. boy 하도록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제 마음이요? 예. 그래서 마음이면 woman이에요? mom 어, 와서 쓸 거야? 오케이. 응. 하우스 쓸 거야? 어, 응. How's the weather today? 그 다음에, 어이구야? Do I have an umbrella? 자기가 우산 갖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Do I need? Do I need? 내가 가져가는지 궁금합니까? Do I need an umbrella? 그렇죠. Do I need? Do I need Do I need 그렇죠? need는 taking죠. ing enjoy처럼 to take
한자말로 부르십니다. 이놈 둘 두 놈 다. Do I need to take an umbrella? 뭐 묻기? 의무 묻기 해야만 되는지. Do I have to take an umbrella? 어, 방금 이거 계속해서 수업했는데 지금 여기에 안 계십니까 여기에? 어? 눈으로만 공부합니까? 눈으로 마시는 뭐야? 오케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It's quite cloudy. Where? It's quite cloudy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복습 꼭 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지금. Outside. It's quite cloudy outside. 그 다음에 I will ...꼭 해봐야 되겠다 니들. 문장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어? 아 수업 시간에 뭐하고 있어? 수업하고 있는 동안. 어? 신경쓰고 웃고만 있으면 돼? 어? 한자말로 오르시네. 오케이, 그랬더니 Thank you, Mom. Thank you. 어? 그래서 뭐? 그래서 뭐? Thank you for checking the weather forecast. 확인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오케이. 그랬더니 Well. It's not going to rain today. It's not going to rain today. 그랬더니 I don't need an umbrella. I don't need. To take an umbrella. I don't need to take an umbrella. 또? What are you listening to in class? I don't have to take an umbrella. I need not take an umbrella. 이게 학교에서도 수업 이렇게 하냐? 응? 안 해? 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영어 수업 왜 이렇게 해? 어? 응? 수업 시간 아 니들 뭐 시간이 많아? 어? 어? 여기서 그냥 내가 뭐야 수업 녹화하니까 한 번 더 수업하고 나서 내가 질문하고 답하고 집에 가도록 할까? 어? 아니 모르면 필기라도 해. 왜 구경만 하고 있어? 어? 뭐 딴 사람 시험 치고 대비하고 있냐? 어? 어? 니네 누나 시험 치는 거 니가 대신 대비하고 있는 거야? 뭐 하냐? 응? 유튜브 보냐? 어? 영화 보러 왔어 여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날씨 얘긴데요 이거는 쭉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물어볼 것 같아 됐습니까? 일단 빈칸 쭉 채워보겠습니다 여자가 뭐라 그래 일단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 그랬겠어요? It's sunny outside 라고 했겠죠 It's sunny outside 라고 한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and가 아니고 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t's sunny outside It's sunny outside but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n't leave home
your umbrella 했겠죠. Don't leave home without your umbrella. 계속해서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Have a nice day. 됐습니까? 그래서 이 woman의 직업은? Weather forecaster 하겠죠. 됐습니까?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라고 weather forecaster가 얘기하고 It's sunny outside but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Don't leave home without your umbrella.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Have a nice day. Okay, 그래서 뭐 good morning and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는 뭐 물어볼겠죠. 이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sunn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거냐? 뭐, 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죠. We are expecting some rain in the afternoon. We are expecting some rain. Expect 뭐하다? 기대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we are expecting some rain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됐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약간의 비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똑같은 거죠. 오후에는 지금은 여기에 good morning이라고 분명히 했어. 됐습니까? good morning이라고 아침 인사했고요. 그다음에 we are expecting some rain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을 붙였는데 그게 뭐예요?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일기 예보인데 오후에는 비가 내릴 것 같고 don't leave home without your umbrella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여기에다 이런 표시해놨는데 이게 날씨 묻는 방법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냐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그래서 It's sunny outside에서 it에 대한 건 뻔하게 뭐에 대한 얘기다. 이 녀석은 뭐하니? 그렇죠. 비인칭 주어죠. 그래서 That's sunny. This is sunn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That's the weather forecast가 대주어. 왜냐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니까? 그렇죠. 대신데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뭐 물어보기? 날씨 묻기. How's the weather? 하고 같은 표현으로 만나봤죠. 그래서 what is the weather forecast라고 묻는다 했어요. How is the weather forecast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래서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How is the weather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하고 다 똑같은 표현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sunn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 how is the weather 알죠? 그렇죠. What is the weather like? What i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But we are expecting some rain. We are expecting some rain은 우리가 약간의 비를 기대할 것이라는 얘기니까 is로 똑같은 표현하면 It's going to 다음에 동사 rain 됐습니까? It's going to rain 약간 a little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It's going to rain a little 약간 비가 내릴 거예요. It's going to rain a little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강수 확률은 어떻단 말이야? 강수 확률이 높단 말이야? 낮단 말이야? 높단 말이죠. 강수량은 어떻단 말이야? 적단 말이죠. 됐습니까? 강수 확률은 높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일기예보를 우리가 보는 방법 퍼센테이지로는 뭐 70% 뭐 좀 70, 80쯤 되겠죠. 강수량은 뭐 1에서 5mm 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국어적인 것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확률은 높고 강수량은 적대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없이란 표현할 때 without your umbrella 됐습니까? 그러면 요 표현 대신 한 건 you need를 써서 같은 표현 you need an umbrella 또는 you need to take an umbrella you need to take 했으면 you have to take you should take 이런 것도 되겠죠 챙겨가야만 한다 Don't leave home without your umbrella. You need to take an umbrella when you leave home.
됐습니까? 집을 나서실 때 you need an umbrella, you need to take an umbrella. 그래서 대시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대신 뭐 대시 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왔죠. 그러니까 대신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말을 잡아왔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였습니다. Have a nice day. 됐습니까? 지금까지 weather forecast가 forecaster가 언제 한 일기예보? morning에 한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만나 봅시다. 그래서 워머니 얘기합니다. 일단 good morning and to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Welcome to the weather forecast. 됐습니까? 현재 날씨를 얘기합니다. 현재 날씨.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It's sunny outside, but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We are expecting what? Some rain. 언제?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We are expecting some rain. It's going to rain a little. 됐습니까? It's going to rain a little in the afterno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번에 뭐 꼭 챙기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집을 떠나지 마세요. Don't leave home. 어떻게? You are without your umbrella. 됐습니까? You should take an umbrella when you leave home. 오케이. 그래서 뭐 that's the forecast for today. W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That's the weather forecast for today. Have a nice day.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대화 파트들이었고요. 뭐야? 얘가 아닌데 네가 왜 나오니? 자, 그러면 이제 좀 긴 대화 섞여 있겠죠? 뭐 묻기하고 경험 묻기와 그 다음에 날씨 묻고 답하기겠죠. 됐습니까? 아, 시간이 좀 애매하게 자꾸 떨어지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클래스 카드에 3과 대화랑 3과 본문 이제 문장 카드 가지고 문장을 최대한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일단 한 명씩 뭐라고? 그건 책상에다 끼워 놓으라니까. 네. 고기 바람에 날리니까. 수고들 하셨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끝을 내도록 하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